네. 자, 이제 그 시간이 됐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그 중에 마무리, 글로벌 라이브, 글로벌 라이브의 마무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이제 금요일,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저도, 우리 본부장님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으로요? 가야죠. 가야죠. 예, 이제는 들어가셔야죠. 살짝 여담 한 마디 좀 드리고 아, 요즘 싶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글로벌 라이브 시작한 지 네. 정확하게 50일 50일. 되는 날입니다. 아, 50일 파티 한번 해야죠. 50일 파티, 보통 100일 파티, 50일 파티는 안 하는데, 네. 사실 50일이 네. 진짜 그한 500일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길다? 왜냐면 일단 네. 정프로님도 아침에 나오고 또 중간에 뭐 하시고 또 밤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거다 보니까 네. 남들보다 한 시간을 한두배 이상 사는 것 같은 느낌? 네. 실제 그렇지 않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요. 좀, 약간 좀그 50일이라는 게 오늘 네. 보면서 좀 약간 좀 소회가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0일이 지나면, 10일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밤 11시에 이제 썸머타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진짜 이제 어려워지는 시간으로 갈수 있지 아, 않을까. 11월 첫째 주죠? 11월 2일부터 예. 고통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 더 늦어집니다. 물론 뭐, 이런 시간에 동일하게 하겠다 그러면 저는 뭐 상관 안 하겠지만 만약에 장전을 본다 그러면 장전 가야죠? 봐야 되면 11시에 일단 제가 나오는 걸로 해서 네. 11시 반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약간 좀 체력적으로 아마 좀 힘들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 생각을. 체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우리 체력이야 뭐 우리 체력은 부서져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갈아 마셔도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니즈, 시청자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아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11시 반에 그 개장하는데 그거 얘기 안 해주실 겁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예. 아직 결정이 났는지 여쭤보는 거죠. 10시에 할 건지 아니면 11시에. 그 결정을 왜 우리가 합니까?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청자분들 뜻대로 갑니다. 뭐, 뜻대로 간다 그러면 11시에 해야겠죠. 제가 네. 뭐 각설하고 그렇게 좀 제가 부족한데 많이 지켜봐 주셔가지고 안 자르려고 하고 있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유, 갑자기 말씀을 드렸고요. 잘리다니요. 장 본부장님 때문에 이 글로벌 라이브가 가는데요.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볼 건데 네. 시장 상황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녹색이 좋죠. 녹색이 좋은데 붉은색보다 더안 좋은 게 사실 이게 고동색 이런 보라색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그 약보합 정도 시장 흐름 좀 아. 짜증 나는 흐름인데 네. 이게 3일 연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보여지만 이렇게 아마존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종목들이 약하게 그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고 3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일째. 3일째 빠지는 이유는 당연히 IT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하고 SK와 같이 빠지면서 이거 네. 3일째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시장도 빠지고 있고 재미없는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조그만 거 올라와봤자 시장이 반응이 안 되니까요. 이큰두 개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사실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8월 20일 이후에 최고치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84만 5천 건이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에는 89만 8천 건, 사실상 90만 건이죠. 아, 나와주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제가 이제 걱정입니다. 어디 가면 항상 얘기합니다. 네. 7자를 봐야 된다. 7자를 봐야 아, 70만 실업수당 청구 건대 건수는 7자로 가야 된다. 7자를 봐야 된다 얘기했는데 이러다 9자를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음 나왔고요. 주 무조건 7자로 내버려 다음 주 내겠습니다. 7자는 좀 힘들 것 아, 같고요. 그래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이제 8월 20일 계속 80만 건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실업자들이 네. 일상으로 복귀가 안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실업자들이 그러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네.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되려면 빨리 추가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추가 일단, 부양책. 그렇죠. 추가 부양책이 나와줘야 되지만, 나와야지만 실업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맞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우리가 기다렸던 7자는 못 봤다. 오히려 9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 가지 좀 재미난 것은 3대 지수가 하락할 때 네. 중소형주 유지의 러셀 2000이 1% 상승한 경우가요. 34년 동안 6번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우, S&P 500, 나스닥이 빠질 때 네. 중소형주가 1% 이상 올라온 것이죠.
근데 드문 경우인데요. 바로 어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이 1.06%가 올라왔는데 네.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중소형주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왜 올라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올라갔는지. 대형주가 아니고 네. 중소형주가 올라간 이유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러셀 2000 지수가 6.1%로 S&P 500 2.6%보다 네. 훨씬 더 나은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올라온 건데 네. 왜 올라온지 이유를 보셔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좀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보고 제가 다시 앞으로 올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소형 선호하는 이유는 대형주보다 이슈가 적다.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 모난돌 이 정 맞는다. 정 맞아야죠. 네. 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형주들은 약간 규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이 좀 올려오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사실 중소형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적다 보니까 일단은 이슈가 적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요. 에치스톤 머스트 히트. 네. 모난돌이 정 맞는다가 영어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조금 부족했죠? 예, 네, 하여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가 문맥상 저 이해한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약간의 네. 이렇게 뭔가 두각이 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주식을 네. 선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추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한번 여쭤보면 네. 많은 분들한테 세미나 때 네. 혹시 중소형주 아는 기업 있냐 물어보면 한 분도 모르거든요. 모르지만 아. 오히려 모르는 것 때문에 약간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 모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약간 기대? 약간 미지의 어떤 그런 약간의 뭐 모험 같은 거. 아, 그래요? 흔히 얘기해서 보통 지금 저희가 보통 하면 네. 미국 주식을 전부 다 빅파이만 보유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니콜라도 보유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종목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감. 꿈과 희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일단 매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대선과의 관계가 모호하죠. 대선 관련주의 중소형주 얘기하면 사실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주보다 약간 싸다는 느낌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지금 중소형주 더 선호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지난주 최근 한 달 동안은 약간 중소형주의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잠깐 보게 되면 S&P 500에 대한 PR을 보게 되면 현재 23배가 나와주면서 지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23배? 예, PR이 높은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어쨌거나. 비싸다 보니까 중소형을 더 많이 보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중소형주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매수하실 때 앞에 다시 돌아가서 네. 제가 한번 대응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네. 아, 대응 팁입니다. 예, 팁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 위주의 러셀은요. 시가총 1등부터 1000등까지 한 게 대형주 위주의 러셀 1000인데 이건 IWB라는 ETF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러셀 1000도 있어요? 예, 1000. 아, 1000개의 길 모여 있는 거. 네. 아, 2000도 있고 1000도 있고. 1000개, 1등부터 1000등까지인데요. 이게 IWB고요. 그다음에 네. 러셀 2000 하면 1부터 2000까지라고 보시는 게 그게 아니고요. 1001부터 3000등까지. 아. 예. 아, 1001부터 3000까지예요? 네, 중소형주니까. 앞에 아. 1000이 대형주고 네네네. 그다음에 중소형주죠. 그게 IWM이나 ETF거든요. 아, 그게 러셀 네. 2000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노린다 그러면 종목을 꼽지 마시고 IWM이라는 거 주 사셔서 ETF를 구매하셔 갖고 약간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네. 종목은 매우 어려우니까요. 여기에 종목이 몇 개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ETF에? 2000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IWM으로만 대응을 해도 지금 보신 것처럼 한 달 동안에 6% 이상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를 모두 합친 게 러셀 3000인데 이거는 IWV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 투자하실 때 이렇게 구분하셔서 외우신 다음에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WB는 1부터 1000등까지, IWM은 1001등부터 3000등까지, 그리고 IWV는 전체 3000. 네, 종목 전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좀 폭넓게 S&P 500이 뭐냐, 나는 더 큰 걸 원한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보통 S&P 500보다 못한데 지금은 IWM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또 한 가지가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선거 이후에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상승하는 게 많았다라는 거 보여주는 건데요. 아, 과거의 선거들 예, 보니까 예, 1980년 이후에 네. 선거 끝나고 나서요. 한 달이 지났더니 밸류가 그로스에 대비해서 1.3%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달도 마찬가지고요. 3개월 뒤, 4개월 뒤, 5개월, 6개월 뒤 다 밸류가 강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선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통계를 믿으신다 그러면 네. 끝나자마자부터는 약간 가치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치주 쪽에 네, 관심을 좀 갖자. 예. 예. 근데 가치주를 얘기하면 네. 대부분들이 잘 관심이 없으셔 갖고 모르시거든요.
혹시 가치주 하나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가치주요? 예, 네, 가치주. 미국 주식 가운데? 그렇죠. 아이고. 저는 뭐 같이 투자자 이런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뭐 같이 어울려 투자자 이런 거 아니시죠? 투게더 이런 건 네, 옛날 개그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 개그. 저는 시스코 한번 볼까요? 시스코요? 네. 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이것도 ETF로 대응하시면 좋은데 네. 스파이 V가 있거든요. 스파이 이 종목, 예, 이 종목을 치시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포함된 종목이 나오니까요. 거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가 정리해 놨습니다. 네. 예, 일단은 시스코가 딱 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아홉 번 종목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탑10만 보시면 좋은데요. 네. 벅시 SA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벅시? 예, 벅시 SA.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지주회사 아니겠습니까? 아, 벅시. 예, 벅시요? 예, 아까 이게 네. 가장 비싼 주식. 아. A주가 지금 A주가 한 4억 정도 하거든요. 네. 3억 후반대? 한 주에? 어, 벅시가 그렇게 비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약간 쪼개갖고 한 게 B주기 때문에 보통 B주를 많이 매매하시죠. 일단, 근데 벅시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민영 건강보험입니다. 네, 버라이존, 존슨 앤 존슨, 화이저, 월마트, AT&T,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스코, JP모가 지에서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빨간색 표시한 게 이게 바로 PR이거든요. 네. 아까 제가 몇 배라고 얘기했습니까? S&P 500의 평균 PR이 23배. 예. 23배 약간 밑에 내려오는 것들이 가치주로 보통 평가가 받거든요. AT&T. 예. 보통 보시게 되면 물론 월마트는 25배가 나오지만 이건 네.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고요. 네. 보통 19배, 18배, 11배 보이시죠? 약간의 저퍼주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아, 버크셔. 버크셔에서 예. 버크셔에서 예. 아, 아 그리고 아까 저는 그랬고 벅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원어민 발음이 벅시였어요. 아니, 저 발음도 원어민 발음 아닌데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읽는 거죠. 벅시와 했어요. 벅시와 했어요. 벅시가는. 네. 일단 벅시에서가 19배. 그 다음에 나머지 보게 되면 네. AT&T는 보통 9배. 9배. 상당히 낮은 부분이죠. 네. 많은 분들이 저퍼주를 좋아하시지만 이런 종목들을 또 한편에 좀 약간의 그 기피하는 이유는 이게 성장을 멈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시는데 제가 보기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한번 보시면서 입맛에 맞는 거 하나 고르시는 것도 가치주를 선택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그 한 10배 뭐 11배 뭐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대체로 가치주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23배가 평균이니까 버라이즈 11배 굉장히 싼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11배. JP모건 체이스 11배. 제가 잘 찍었네요. 그죠?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시스코도 12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2배, 11배 상당히 낮은 부분이거든요. PER이. 보통 평균의 반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가치주 고르실 때 이런 걸 고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런 종목들이 아까 얘기했던 가치주 ETF에 대거 포진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긴급 사용 신청 소식이 나왔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죠. 오늘 올라가는 이유에 한 30%는 이 이유 때문에 올라갑니다. 긴급 예. 사용 승인 이게 뭐냐면, 신청. 예. 화이저하고 독일에 있는 바이온테크가 같이 백신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11월 셋째 주 정도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것이다. 정부에 FDA에 라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하필이면 11월 셋째 주냐.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보통 FDA가 두 달 전에 데이터를 달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승인을 내주는데 이 두 달 뒤가 바로 11월 셋째 주라고 얘기하니까요. 네.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걸 보게 되면 일단은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네.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신청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FDA에서 승인할지는 봐야 되는데 FDA에서는 승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다 그러면 왜냐하면 현재 지금 효과가 52.3%로 승인에 가능한 수준이라고 알려지기 때문에 52.3%. 예, 보통 50%면은 승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래 백신은 한 60%가 나와야 되는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약간 못 나오더라도 네.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은 11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가 첫 백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 계속 하다가 틀어졌지만 아직까지 화이자는 살아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약간 분위기가 좋을 걸로 여겨집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여기서 아마 온라인 할 때 보게 되면 그 일단 줌으로 보통 연결하시잖아요. 네. 줌을 연결하시는데 이 줌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이 시장 수익률 상위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611달러까지 올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전에 있던 228달러 3배 가까운 그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목표 주가 이렇게 올려도 돼요? 이렇게 올리는지 보통 않죠. 그렇지만 이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그 정도로 놀라울 정도의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준비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매출이 놀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3배 정도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도 올라갈 수 여러 개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좀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준비도 없이는 지금 원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은 이렇게 저 뭐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돈 받고 저 목표 주가 올려주고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돈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올려주고 내리고 하는 것들 그들의 의견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올라가면 사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떨어지면 공매도를 치면 되기 때문에 의견이 잘 없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아니 예를 들면 이제 네. 기업이 이제 내가 대주주예요. 우리 회사가 뭐 시총 아 5, 이해했습니다. 500억짜리인데 네. 애널리스트한테 네. 야 목표 주가 좀 세게 해줘. 이해했습니다. 예. 네. 네. 그런 경우는 없. 그러다 그, 걸리거나 이런 경우 이렇게 없네. 걸린다기보다는 네. 어떤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냈는데 틀리면 네. 네. 그분이 집에 가야 됩니다. 아니 집에 가더라도 일단 야 너랑 너 100억 줄게 나 한 아, 그렇게 3억 먹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미국 사람 사는 동네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일단 뭐 월급도 많은데 굳이 이분들 월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면 되지 뭐 100억 하려고 이렇게 아 그럴까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롱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제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것도 당연히 불법이겠죠. 아, 그게 걸리면 네. 상당히 이슈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미국의 거의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앨런 사태 이후에 어떤 그런 부정이 별로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피하는 것 같고요. 알아서 조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가명 없이 중간에 네. 가습방 없이 막 20년씩 때려버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죠. 경제사업은 상당히 좀 아주 가혹하게 형벌을 처하거든요. 네, 그런 네, 분도 네,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유럽에 또 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그 보잉 737 맥스 규정에 대해서 항공 규제 당국이 이제는 비행을 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좀 놀라운 소식인데 주가는 얼마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737 맥스 기종이 무려 네. 396명을 목숨을 앗아간 어떤 그런 두 대가 독취되면서 떨어지면서 네. 그런 기종인데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데 유럽이 현재 이걸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네.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꾸는데 시간이 네. 한 2년이 걸린다. 지금부터 해도 여기 규제 기간이 종료시킬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합하는 네.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간이 2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적어도 2년이 걸려야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걸리지만 보잉 쪽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그다음에 8월 달에 폴란드에 이어 관련해서 두 대를 팔았다고 하니까요. 이제부터 팔리는 게 아닌가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현재 미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서는 코멘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뭔가 조금 뭔가 섣부른 거 아니냐 그런 네. 판단 나오고 있고 어쨌거나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어쨌거나 첫 번째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네. 보잉 쪽에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고 많이 냈던 비행기죠 이 기종이. 그렇죠. 그렇고 또 보잉이 국내에서 보유한 종목 순위 네. 한 20위권 내에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워낙 많은 분들이 물려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첫 번째 좋은 소식이니까 한번 정상화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짐 크레이머가 오늘, 제가 할 얘기를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요. 짐 크레이머? 예, 짐 크레이머, 훌륭한 그,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전문가죠. 네. 이분이 코로나 2차 확산 우려로 해서, 네. 주식을 팔면 후회할 것이다, 나중에. 팔면 후회한다?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주식을 파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올 봄과 다른 보건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동 제한이 없이 잘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또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까 네. 과거처럼 막 락다운하든지 이렇게 안 할 것이다 하면서 일단은 경제가 다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팔지 말고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기에 지금 코로나 2차 확산이 커지고 있지만 네. 물론 프랑스는 일단 이동 제한을 하고 있죠.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많은 상점이 닫힌다든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분의 얘기는 지금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의 실적이 개선되는 게 바로 네. 그 증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은행이고요. 네. 그다음에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는 약국 체인점인데 소매가 살아나고 있고 투자은행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근거로 드신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근거는 좀 말이 안 맞지만 네. 제가 보기에 일단 이동 제한이 없을 거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우려는 적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건 약간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매도 시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아니다. 예, 지금은 아니고 네. 지금은 오히려 뭐 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여기에 약간의 그 긴장을 해서 주식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무섭게 여기시면서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나온 기사 중에 가장 제가 잘 본 기사인데요. 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추가 부양책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추가 부양책을
촉구하는 그 유명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월마트 CEO 맥 더글라스가 추가 부양책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월마트가 이번 잘 되면서 굉장히 많은 직원을 채용했거든요. 그런 걸 보여준 상당히 좀 연령 있는 분이라서 네. 제가 보기에 정치인들이 상당히 이분의 말을 들으시면서 약간 좀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나왔지만 IMF 예, 거기 이사 한 분이 네. 또 한번 촉구하시면서 지금 빨리 추가 방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언급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 협상의 달인이 나오는 트럼프가 그걸 들으시면서 한번 조금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월마트가 가장 그 크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소매 업종에서 네. 1등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장 많이 알죠. 이 미국 시민들의 어떤 그런 소비력, 그다음에 이 경기를 잘 하시는 분. 네. 이분이 상당히 경고를 주기 때문에 최전선에서 계속 만나는 사람일 테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경고 자체가 상당히 미국 시장에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월마트의 주가도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꼭 소비자들 생각했다기보다는 자기네들 매출 올라야 되니까 그런 얘기한 건 아닙니까? 이분이 맥 더글라스가 네. 월마트에 오신 다음에 월마트 살아난 게요. 이분이 물론 소비자도 그렇지만 직원들을 먼저 끌어가는 분이거든요. 이 월마트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직원들을 급여를 올려주고 복지를 늘린 게 지금 주요했기 때문에 시장이 호평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약간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와 직원을 같이 포용하는 정책을 피다 보니까 네. 이분의 얘기는 상당히 좀 파장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나중에 정치하는 건 아니겠죠? 정치요? 네.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을까요? 할 수도 있는데 뭐 네. 정치를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잘 가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래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뭐 주지사라든지 이런 쪽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이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의 브라이언 노악이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지금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바이든이 무사히 점쳐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우려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네. 지금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4년이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걸리고 네. 그 다음에 그걸 또 방어하는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얘기하면서 사실은 의회는 합의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지금 긴장하지 말고 이것도 역시 그냥 가만히 보면서 그래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사실 원래 그 테크적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의 얘기가 상당히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의 주가가 네. 이미 추가 부양에 대한 합의까지 감안한 그것까지 이미 계산된 주가는 아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결되면 떨어지지만 합의되더라도 그냥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네. 그 추가 부양책의 발의가 되면 네. 그 일종의 대부분들이 실업자에 대한 대책들이 많거든요. 중소 상인들, 네. 그다음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시민들. 네. 그게 만약에 부여가 되면 그 돈이 또 나오겠죠. 소비로. 그러니까 당연히 소매 업체가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요. 소비가 살아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미 다 감안된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8조 달러, 2.2조 달러, 그다음에 공화당은 5천억 달러.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월피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정확하게 약간 예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응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추가 부양책이 단기적인 게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주가에 반응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다 했고 그다음에 선물 지수를 좀 보면서 장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선물은 간단하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나스닥부터 S&P500까지 일단 강보합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사만 좀 빨리 보고 네. 장을 보겠습니다. 자, 좀 기사를 좀 빨리 볼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화이자하고 바이온테크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긴급 상용 신청을 앞두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요. 11월 셋째 주에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 넘어가고요. VFC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반스 신발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반스. 예, 반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로스페이스의 브랜드. 예전에 과거에 그 젊은 분들 아 난리였죠. 네, 다 입었죠. 네. 지금은 이제 어머님이 입고 계시는데 그 이제 받아서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그 VFC 이 기업이 어머니 다음에 이제 아빠가 입어요. 저도 입습니다. 그래요? 네.
빨간색 있죠. 네. 축하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있는 건데 사실 벌 수는 없지 않아서 비싼 건데.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VF 코퍼레이션이 올라간 이유는 네. 이 반스 신발이 중국에 상당히 핫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갖고 그런 매출이 도움이 됐다고 나오니까요.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고. 아까 보잉 얘기했죠. 보잉 네.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유럽에서의 안전 승인을 했다는 것도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요. 혹시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그 다빈치라는 로봇 성형 회사, 예,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네. 로봇 기계. 예.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 EPS가 2.07 예상했는데 2.77이 나오면서 잘 나왔는데 네. 지금 끝에 보게 되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된다는 것 때문에 우려가 커지면서 네. 약간 지금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주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잘 나왔지만 실적은 잘 나왔지만 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이번 거 잘 나와야 되지만 전망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망이 만약에 안 좋아지면 네. 주가는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볼게요. 추이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애완견 소매 업체인데요. 아. 애완견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여기 보게 되면 애완견 소매 업체가 아니고 애완견 용품 용품들 네, 용품 소매 네. 업체죠. 근데 이걸 제프리에서 홀드에서 바이로 올렸는데요. 네.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올린 이유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분들이 밀레니얼이죠. 네. 밀레니얼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구매하고 있다. 아, 반려동물 관련 네, 그렇죠. 당연하죠. 상품들을 그 돈을 쓰니까 거기에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호재가 되고 있고요. 캐터필라는 웰스파고에서 또 의견을 올렸는데 이거는 왜냐면 웰스파고 캐터필라죠. 캐터필라가 올린 이유는 아시겠지만 바이든도 인프라를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경기가 좀 좋아지는 거에 대비해서 중장비에 대한 매출을 좀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의견을 올렸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바로 보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S&P 500 0.42% 상승이고요. 다우도 0.56% 상승, 나스닥도 0.41%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또 한 가지는 3일 연속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합쳐지면서 네. 약간 플러스의 흐름을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 플러스 네. 시작을 하는군요. 또 한 가지 여기 보게 되면요. 같이 보여주는데 러셀 2000이 보여주고 옆에 끝에 나와 있죠. 러셀 2000이 오늘 또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페이스북도 올라가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0.04% 강보합, 아마존 0.75%, 애플 0.24%로 대부분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로 약간 플러스로 이제 네.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본부장님.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오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시간 맞춰서 온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셨습니까? 그렇죠. 어제가 제일 부담이었죠. 어제가 제일 부담이었어요. 어제는 또 제가 외부에 딴지를 보다가 아, 예, 지금 거의 저녁 약속도 못 잡으시고 50일째 지금 저녁을 포기했죠. 근데 앞으로도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면서 하나를 포기하면 또 하나 얻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많은 출연료를 얻고 있죠. 출연료 그게 아니죠. 출연료 말고 우리 예. 시청자분들이 네, 그렇죠. 네. 우리 장 본부장님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를요? 누굴 좋아하겠어요. 장본부장님이 네. 글로벌 라이브 1위 인기인입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갖고요. 3위? 네. 네. 하여튼 네. 굉장히 인기 많다는 건 알고 지난번에 그 네. 이제 이렇게 성공한 이유를 쭉 말씀하시다가 정프로님 본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 줄 알고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아, 글로벌 라이브 성공한 이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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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 네. 훌륭한 게스트 그리고 네. 훌륭한 시청자분들 때문이지 뭐. 네. 저는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그냥 뭐 숟가락 하나 얹을 뿐입니다. 네. 예, 하여튼 우리 네. 장 본부장님 비롯한 네. 우리 수많은 게스트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을 좀 많이 그래서 좀 주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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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요.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진짜 소중한 돈들이 이분 달려 있습니다. 소중한 인생이 달려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장 본부장님의 손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분들의 인생이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네. 주도 네. 장우석 본부장님만 믿고 네.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화질이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졌을 겁니다. 아마 보시기에 왜 이렇게 좋아졌지?
왜 이렇게 정프로는 더 잘생겨진 거지? 라고 느껴지실 수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카메라를 원 단계, 원 스텝 더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밤 방송에서는 정프로의 얼굴 그리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얼굴이 아주 적나라하게 모공까지 보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달라지겠습니다. 가족 빼고 다 바꾸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신 여러분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모두 다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뵐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 올라가는 주린이 신과 대화 등등 주말 컨텐츠에도 많이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따로 뭐 이렇게 뭐 밥 사주고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만 봐주시고 즐거워해 주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오늘 아침 페이지 2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